쌤입니다. 진짜 오랜만 있죠? 쉬는 시간에 자주 산책하고 그리고 엄마 듣고 그리고 가끔씩 유튜브에 봐요. 인도네시아 연예인이랑 한국 연예인이에요. 왜냐하면 요즘은 TV가 거의 안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. 한국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요. 예를 들어 드라마가 너무 짧고 그리고 내용이 되게 잘 이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가 그 K-POP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봤어요. 우리나라보다 너무 달라요.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는 가족 문제랑 그리고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사이에 어떤 모습을 보여요. 그리고 에피소드가 되게 길어서 한국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드라마에 봤을 때 너무 빨리 끝났어 아쉬워요.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드라마 끝나면 다음 주에 뭐 해야 하나요?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. 만약에 그 런닝맨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도 런닝맨도 있어요. 근데 그 런닝맨처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개념이 잘 준비해야 해요.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뭐 그냥 그렇게 준비가 하지 않아요. 인도네시아에는 광고가 되게 많아서 많아요.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이 1시간 있고 그리고 광고가 2시간, 1시간, 3시간 그런 거예요. 너무 길어요. 보통 인도네시아 배우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너무 유명해요. 특히 가장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라피 아흐맛. 유튜브도 있어요. 그분 와이프도 연예인 있고 그래서 같이 유튜브 만들고 그 다양한 내용도 있어요. 여기에서는 그래서 TV보다 유튜브도 많이 볼 수 있어. 당연히 많겠죠. 한국보다는.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예인들이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인기가 많지 않아요. 그 스캔들이 있으면 TV에서 그 분이 소식이 많이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릴게요. 알려줄 수 있어요. 만약에 그 TV에서 나온 프로그램 같은 그 Produce 101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연습해야 돼요. 연습생이 돼야 돼요.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연예인 될 수 있어요. 아들이 연예인이면 엄마도 연예인 할 수 있어요.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어요. 엄마랑 아들이 같은 프로그램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컨텐츠를 다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